쉬는 날 아침 산책을 했다. 아침부터 비빔면을 먹었다. 가끔은 건강을 생각하기도 한다. 며칠 전 마트에서 구매한 오리고기까지 준비했다.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긴 한 끼가 차려졌다. 비빔면과 고기류는 찰떡궁합인 것 같다. 먹는 걸 카메라에 담아야 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내가 원한 게 이런 장면이었다. 앞에 영상을 편집하고 프로답게 할 수 있었지만 꾸밈없이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비추고자 그대로 넣었다. 모든 음식을 먹고 빈 그릇을 바라보면 저 음식들을 다 먹었다는 게 또 한 번 놀라곤 한다. 놀람도 잠시 커피 한 잔은 괜찮다며 한 잔 만들어 봤다. 장이 놀랄 정도로 얼음을 컵에 담았다. 해태양초 고춧가루로 만들 예정이다. 밖에서도 며칠 말렸고 집에서도 말리고 있다. 직접 물도 주고 정성을 가득 담아 키운 고추였다. 고추씨는 고추기름을 만들려고 따로 빼두었다. 봉지에 담아보니 생각보다 양이 작아 보였다. 알아보니 정말 양이 적은 것이었다. 고춧가루로 변신시켜주기 위해 방앗간을 찾아왔다. 얼마나 많은 고추들이 희생됐는지 알 수 있는 현장이었다. 저기에다 뭐든 넣으면 갈리는지 갑자기 궁금했다. 가루로 만들기까지 3분도 채 안 걸린 것 같았다. 물기를 더 말려서 왔어야 했는데 귀찮아서 그냥 갈아버렸다. 한번 가루를 내고 한번 더 가루를 내면 끝이었다. 태양초 고춧가루의 잣대가 아름답게만 느껴졌다. 방금 빻아온 거라 뜨끈뜨끈했다. 조만간 콩나물국에 넣어 먹어야겠다. 대출 상담을 위해 은행에 방문했다. 코로나 때문에 자택근무자가 많아 불편했다. 은행에 상담하러 올 때면 학창시절 선생님과 상담했던 기분이 들었다. 일을 마치고 집 가는 길에 운동기구가 보였다. 제일 좋은 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단 점이다. 요즘은 사소한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있는 것 같다. 회전할 때마다 옆에 봉에 무릎이 닿아서 더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사용 방법을 모르는 건지, 내가 키가 무지 큰 건지, 전자인 것 같았다. 아니, 확신했다. 굳어있던 몸을 조금이나마 풀고 있다. 운동을 하려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복장이었다. 이왕 나와서 하는 거 즐겁게 하기로 했다. 늦지 않은 시간인데 사람이 없었다.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제자리 걸음이었다. 뱃살아 빠져라 빠져라 주문을 걸었다. 홍제천을 지나 한강까지 걸어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카메라를 의식한 나머지 발걸음이 어색했다. 예전에는 자주 오던 곳인데 정말 오랜만에 오는 것 같다. 돌다리 건너다가 빠진 적이 있어 조심히 건너야겠다. 깜깜한 밤이라 괜히 수심이 깊어 보였다. 눈으로 보는 것과 달리 영상은 더 어둡게만 느껴졌다. 어느새 목적지 한강에 도착했다. 천에서 강으로 나오니까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다. 얼마 전에 개통한 31번째 한강다리 월드컵 대교. 한강은 낮보다 밤의 빛을 바라는 것 같다. 나도 모르게 한강에서 멍을 때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머리도 식힐 겸 한강에 자주 와야 할 것 같다. 운동복 차림이 아니었어서 벌써 지쳤다. 배가 고파 치킨 한 마리를 구매해 왔다. 운동을 안 했으면 먹지도 않았을 텐데 괜히 했다. 1인 1치킨 하기에는 후참 자리 가성비 좋은 것 같다. 뼈 발라먹기 귀찮아 순살을 주로 시켜먹는 편이다. 운동 아닌 운동을 해서 그런지 더 맛있었다. 먹으려고 운동하는 거야 라며 체면을 걸었다. 양념 소스에 찍어 한 조각 먹어봤다. 바삭했고 고소했고 아주 맛있기까지 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재용도 부럽지 않았다. 재벌들은 이런 맛을 분명히 모를 것이다. 더 맛있는 걸 먹고 있을 것이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와 이별을 했다.